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입니다. 와. 오늘은요, 여러분, 로제가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내가 안 먹어본 로제 떡볶이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청 리스트를 쭉 보니까 테리 로제 떡볶이가 보이더라고요. 진짜 가장 맛있는 로제 떡볶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중에서도 진짜 베스트들이 있는데 더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엄청 기대가 또 됩니다. 근데 얘 테리 로제 떡볶이를 들어가니까 로제 떡볶이가 있고 투움바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개를 오늘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테리 로제 떡볶이는 1, 2인분용으로 일단 기본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가 되게 또 많았어요. 똥집도 있고 닭껍질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세트 메뉴도 되게 많고.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 떡볶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게 목표니까 다른 건 보지 않고 이두 개만 주문을 했고요. 투움바 로제 다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게꽤 있더라고요. 일단 떡을 누들밀떡, 쌀떡, 밀떡, 분모자 이렇게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분모자는 금액 추가가 있고 다른 거는 금액 추가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누들밀떡으로 다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맵기를 되게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6단계인가? 저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너무 매운맛을 먹으면은 로제 떡볶이의 크림맛을 또 많이 못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매운맛으로 두개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뭘 넣을까 막 하다가 중국 당면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로제 떡볶이에만 중국 당면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결제를 했고요. 주문한 게 이제 도착을 하면 또 세팅하고 더 자세한 리뷰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떡볶이 도착한 걸 제가 이제 각각 오픈을 해서 막 그릇에 담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 오픈해서 담을 때, 와, 이거 중국 당면을 추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슷해요. 진짜 어떻게든지 다른 점을 찾아보려고 해야 할 때, 약간 톤 차이가 살짝 있나? 뭐 그런지 아리송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거의 흡사해요. 중국 당면 있는 쪽이 로제 떡볶이입니다. 얘가 없는 게 투움바예요. 전 추가를 했고, 안 했고 했으니까. 로제는 아까 오픈하자마자, 여기에서 약간 카레 냄새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금액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양은 이쪽이 훨씬 지금 많은 그릇에 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중국 당면을 제가 추가해서 좀더큰 용기에 온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인데요? 되게 매콤하다. 아까 막 소스를 막 담을 때그 느낌은 이렇게 뭔가 너무 걸쭉하게 푹푹푹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또로로 이렇게 떨리 떨어지는 느낌이라, 그렇게까지 걸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했는데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 엄청 이렇게 걸쭉한 그런 느낌들이 진짜 점점 생기고 있어요. 맛있다. 크림 맛도 가득하고 되게 자극적인 맛도 가득하네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카레 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제 묻어있는 이 꾸덕한 느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데요? 와, 이게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일단 없는데요? 이게 뭐 들어있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누들 밀떡 들어있고요. 무슨 떡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 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세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시켰던 그런 로제 떡볶이에 들어있는 그런 비엔나가 아니에요. 엄청 길어요. 두 배는 되는 것 같은. 완전 기다란 소세지가 들어있고, 베이컨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킨 넓적당면, 중국당면 들어있고, 메추리알까지 딱 들어있습니다. 소스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거, 투움바가 뭐가 그럼 다른지 투움바도 한번 먹어볼게요.
미묘하게 다르네요. 좀더 파스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좀더 달고요. 이쪽은 진짜 약간 카레 느낌 이런 게 났는데, 얘는 그런 느낌 말고 약간 치즈? 여기 치즈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기 체다 치즈와 그라노, 파다노 치즈 이런 게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이고 부드럽고 저는 이런 느낌인데, 구성도 진짜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이게 누들밀떡 들어있고요. 여기 아까 무슨 떡인지 안에 먹어봐야겠지만, 이 떡이 들어있고, 베이컨인 것 같아요. 베이컨이 들어있고, 소세지. 그 기다란 소세지. 이거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추리알. 이렇게.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뭐 색깔도 비슷하고, 꾸덕함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와, 이것도 맛있다. 와, 꾸덕한 봐요. 베이스는 같을 수 있지만 뭔가 디테일한 맛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취향에 따라서 나는 로제를 먹을 거야, 난 투움버가 더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겠네요. 이 테리 로제 떡볶이 이 업체 하나에서. 오, 요거는 이제 치즈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더 고소한 그런 맛이 있고요. 좀더 진득한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고, 얘가 사실 먹으면 얘가 좀더 달긴 한데, 오히려 저는 먹을 때 얘가 좀 단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얘가 좀더 단데, 뭔가 좀 느끼한 느낌이 사실 먹다 보면 좀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소스 많이 들어있는 거 너무 좋아. 소스가 아주 진득하게 여기 완전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맵게 느껴지지 않아요. 묵직한 크림 치즈 이런 맛이 좀더 많이 느껴지지 되게 많이 맵지 않아요. 똑같은 매운 단계를 시켰는데. 사실 뱉던 맛이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했던 느낌 같은데? 그거보다는 얘가 좀더 먹었을 때, 좀 자극적인데? 그 생각이 좀더 들었던 것 같아요. 소세지 풍미 되게 괜찮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소세지 있잖아요. 육즙이랑 이런 게 되게 짭조름하게 되게 맛있게 담백하게 잘 나는 그런 맛? 너무 맛있어요. 식감도 너무 좋고. 이거. 이 떡이 궁금했어, 또. 치즈인가? 치즈인가 봐요. 메추리알은 근데 뭐 엄청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이컨 맛은 막 베이컨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는 건 아니네요. 크림에 되게 잘 넘어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되게 미묘하지만 치즈떡은 여기에도 잘 어울리네요. 베이컨? 맛있다. 개인적으로 소세지는 이쪽에 더 나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약간 느끼하게 느껴지네요, 살짝. 메추리알은 사실 여기도 저기도 잘 모르겠어요. 둘다 꾸덕꾸덕한데 끈덕끈덕하게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한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아직 당면을 안 먹어봤네요. 당면에 양념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지 묵직해요.
와, 일단 제가 맵다는 정도가 불닭볶음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신라면보다는 맵습니다. 굉장히 후끈거리고, 확실히 자극적이에요. 이게 입이 맛이 계속 이제 적응이 돼가면서 두개 맛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뭔가 비슷한 게 미묘한 게뭐 그래요. 진짜 맛있다. 우와, 꾸덕 최강.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테리 로제 떡볶이. 사람들이 진짜 꾸덕함의 왕이고 진짜 로제 떡볶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뭐 배떡이랑 비슷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정확하게 사실 기억은 안 나요. 너무 많은 로제 떡볶이를 먹어서 그 이후에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 그래 이 정도 이런 느낌의 맛이었어는 어느 정도 메모리가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자극적이게 느껴졌어요. 투움바는 달라요. 투움바는 제가 찾아보니까 고추장이 좀더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추장 더 들어간 거는 사실 크게 잘 모르겠고 더 진득하게 꾸덕한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약간 느끼한 느낌이 사실 좀더 들어가요. 더 크리미한 그래서 더 느낌이고 느끼한 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움바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떡볶이에 로제 그냥 배떡 느낌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해 하시면은 그냥 로제 떡볶이 일반으로 드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는 로제 떡볶이는 그냥 무조건 1등은 엽떡 로제였어요. 그게 되게 엽떡은 되게 자극적이면서 크림크림한 그 맛이 이렇게 딱 되게 느낌이 딱 있는데 배떡은 맛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빵! 이런 느낌이 좀내 이미지가 잘안 그려졌어요. 테리로제는 그러니까 배떡과 엽떡의 약간 가운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뭔가 배떡보다는 인상이 좀더 강한 느낌. 하지만 엽떡의 그 시그니처 그 맛보다는 조금 캐릭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2등이네요, 그래도. 오. 아무튼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Señorita, bonita, gordita, hola, hello, ya estoy aquí. 얘는 로제, 얘는 투움바. 이거 엄마, 투엄마? 익숙한 냄새야, 그냥 로제. 얘가 좀더 뭔가 꼬리꼬리한 치즈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약간 엽떡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안 비슷해. 배떡이랑은 어때? 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와, 확실히 나랑 소세지가. 장난 아니지? 이렇게 엄마를 데리고 왔구나. 아, 무난하게 맛있다. 군더더기 없는데? 얘는 많이 달아. 그냥 단맛이 엄청 강하네. 매력은 있는데, 얘도? 얘가 좀더 크림크림한 것 같아. 달라, 크림크림한 게 얘는 크림치즈, 크림치즈. 얘는 우유크림, 우유크림, 우유크림? 아무튼 그런 느낌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응? 이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이게 더 맛있다. 특이하고. 되게 좋은데? 냄새는 완전 비오했거든? 꼬리꼬리해가지고. 맛있다. 같은 듯하면서 달라. 얘는 일반 떡볶이에 그냥 크림 소스? 언제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치즈의 크림 소스를 언제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얘는 떡볶이 더 맛이 강하고, 얘는 뭔가 파스타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크림, 파스타에다가 떡볶이를 추가한 느낌인 거야. 얘는 떡볶이가 주고, 얘는 크림치즈가 주고. 글쎄, 얘랑 엽떡이랑 삐까떡. 난 엽떡 1위였거든? 나 얘가 1위 줘도 될것 같아. 왜냐면 엽떡이랑 배떡이랑 중간이니까 딱 알맞은 느낌이 있어. 나는, 만약에 로제
떡볶이를 먹자면 나 여기서 계속 시켜 먹거든. 그게 있어. 뭐 10점 만점에 10점 줘도 될 것 같아. 둘 중에는 뭐? 오늘은 이거. 근데 노멀한 거면 요걸 먹겠지. 얼싸버린 넘었어 물러먹는다. 배뇨리 따라 승승하나 궁금한 거 아주 맛있다. 또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안녕. 배뇨리 있어.